마찬가지예요. 똑같아요. 그냥 이게 저한테는 편해서 하는 거예요. 요런 얘기들은 제 머리에 그냥 와닿고 정리가 잘 돼서 하는 것 뿐입니다. 뭘 말하는지 너무 알겠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. 아무튼 알면 돼요. 명상을 해서 신비한 거 바라지 마시고요. 명상이나 이런 체험을 통해 정신력이 강해진다는 그 징표가요. 이런 영적 정보를 접했을 때 그냥 알아요. 이 말은 맞는 말, 틀린 말, 그냥 구분이 돼요. 투시로 뭘 보는 거는 그것도 벌써 하류고요. 고수는 그냥 아는 거예요. 이 말은 맞다. 엄청난 실감나는 느낌을 가지고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오판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 증거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봐야죠, 또. 하지만 분명히 그 실험해보기 전에 알아요. 그 영적인 정보에 대해서. 이런 느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한 구절도 못 풀어가요.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들이 다른 해석본들 참고해보세요.